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3년 성경 통독학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장 이 두 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읽어온 입다 이야기가 사사기 11장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입산과 압돈까지 오늘 두 장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그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요. 또 그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했는데 그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에 정말 그 힘이 세고 등치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따가 정말 맞서 싸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다시 추천해서 찾아서 싸움에 이렇게 맞서 싸우게 하게 되는데요. 정말 입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소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거를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제일 먼저 맞는 자를 바치겠다는 그 소원으로 인해가 자기 그 사랑하는 딸을 정말 바쳐야 되는 그 안타까운 것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할 때도 또 소원할 때도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는 부분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1장 12장 함께 읽으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사기 11장 12장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고 또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아버지 지혜로운 판단과 또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결정과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그러면은 사사기 11장 읽겠습니다. 10장 뒷부분에부터 나온 사사 입다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돔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돔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미. 아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15절
그에게 이르되 이따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20절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핫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은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그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의 딸입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 꺼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40절입니다. 11장 마지막 절 40절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고 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 12장입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랏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랏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랏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랏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랏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랏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사사 입산입니다.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10절.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압돈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15절.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입다와 또 입산과 또 엘론, 압돈 이렇게 사사들에 대해서 사사기 11장, 12장 두 장 읽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금요일에 또 사사기 말씀 이어서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